청정심 뿜뿜. 연예계 기부천사 베스트 3. 3위부터 알아볼게요. 3위는요, 네. 무려 84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아, 84가 3위예요? 84억. 기도하는 아니고요. 기부하는 조용필 씨입니다. 기부하는 좋은 일 많이 하신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정말 기부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포브스지에서 선정한 네. 아시아 기부 영웅 중 한 분이라고 하고요. 오, 그 당시 포브스지에서 밝혀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부금이 무려 84억 원입니다. 네. 공연 수입으로 62억 원, 그리고 소속사 배당금, 그리고 아내분이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유산 포함해서 22억 원까지 총 84억 원을 기부를 하신 건데 우선은 영상을 보고 예,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저 자체가 완전 기부 노래네요. 그러네요. 예. 와. 안고 보나라. 정말 저게 사랑의 손길이네. 가사가 어떤 기부를 상징하는 가사 같기도 해요. 새롭게 해석되네요. 어머. 아, 진짜. 최근이죠, 나오네요. 최근 이게. 받아시네요. 불의 명곡 때. 언제 오셔서 인사하세요? 난 노래하는 사람도 아닌데. 어머, 후배들한테 다 일일이 이렇게 찾아가서. 어머. 얼마나 영광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름도 다 기억하고. 아, 진짜. 닮고 싶다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은 너무나 우아하시고 대단한 선배님이세요. 2014년도에 GOD가 이제 재결합해서 공연을 할 때 화환이 와 있는데 진짜? 정말요? 진짜? 진짜 노래를 할 수 있을 JYP.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지난해 가수 조용필 씨의 데뷔 50주년을 기념하는 메달이 출시돼 관심이 쏠렸는데요. 메달까지? 이 판매 수익금이 음악 영재 발굴에 쓰일 예정입니다. 한국 조폐공사가 조용필 씨의 뜻에 따라 판매 수익금 중 일부를 공익재단에 후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돈은 앞으로 3년간 음악 영재를 발굴하기 위한 경연대회 개최에 쓰일 거라 말했습니다. 기부에서도 자세히 찾아보시면 저런 기사들이 속속 있어요. 우리가 그 진짜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네. 기부는 정말 저렇게 하는군요. 소록도에 가서도 와 숨겨진 기부천사죠. 그러네요. 네. 예. 조용필 씨가 왜 기부천사인지 정확히 증명해 주는 그런 영상이 아닌가 싶고 G.O.D의 콘서트에 화환을 보내주실 정도면 그 연차도 꽤 차이가 나잖아요. 아니요, 예, 그만큼 후배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그런 선배님이시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는 인성갑이라고 하거든요. 네. 선한 이미지의 연예인을 다양하게 이제 수식을 하는데 과거에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네. 연예인이 좋아하는 연예인. 어머. 예, 87년도 기사인데 연예인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안성기 씨, 최불암 씨, 허참 씨를 제치고 조용필 씨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요즘 연예인 중에 연예인은 펭수인데. 펭수. 듣고 있어요? 네. 눈치 챙기시고. 네. 저 이런 미담을 들어본 것 같아요. 이 4집 앨범 활동 중에 한 지체장의 소녀가 이 비련이란 곡을 듣고 8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뭐가 너무 놀라서 조용필 씨에게 연락해가지고 비련을 딱 한 번만 들려줄 수 없냐라고 연락을 드렸더니 이 4개 공연을 다 포기하고 돈이 잡혔던 공연을 다 포기하고 지방으로 가서 그 소녀의 병실에서 조그맣게 소녀를 위한 콘서트를 맞아요. 예. 너무 대단한 에피소드. 여기서 또 여러분들 진짜 눈물 흘릴 수 있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어떤 따님의 부모님이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 돈을 어디로 어떻게 보내드려야 되죠? 네. 그랬더니 조용필 씨가 하신 말씀이 따님 눈물이 제 평생 벌었던 돈보다 비쌉니다. 정말 명언이죠. 명언. 네.
소름 끼쳤어요. 어, 진짜. 어, 진짜 명언이네요. 진짜 진심이네요. 기부한다는 거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기부 천사로 거듭난 데에는 또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이게 알려진 계기로는 2003년에 이제 아내분이 심장마비로 하늘나라로 가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조용필 씨가 아내분이 남긴 상속 유산 중에 24억 원을 심장병 어린이 돕기 사업에 기증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본인의 마음도 훨씬 더 뭐라 그럴까 편안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힐링이 되면서 사회 환원을 시작하시고 다시 또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어찌 보면 아내분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기부 활동을 해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단하시네요 정말. 이 아내분을 정말 사랑하셨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기사를 통해서도 나왔었는데 이 사별 이후에 한 3년 넘는 시간 동안은 이 작곡도 하지 않고 또 이후에 진이라는 아내를 위한 헌정곡이 탄생을 해서 네. 콘서트에서 울면서 이렇게 부르시는 맞아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어요. 잊고 싶은 사랑이 가슴 깊이 자리는 반응을 감네. 아무튼 아내분을 생각하면서 이제 심장병 어린이 돕기 기부 활동을 시작을 하셨는데 여기서 그치지가 않았어요. 2009년에는 조용필 장학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프로덕션을 운영 중이신데 네. 보통은 회사에서 주주 배당금이란 거를 주잖아요. 네. 주주 배당금 대신에 매년 3억 원가량을 함께 기부를 하신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기부 대단하시다. 활동의 연장인 거고 네. 뭐 환자분들의 수술비를 지원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몰랐던 이유는 조용필 씨의 성격상 이 기부 활동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는 거죠. 아, 그래서 저희가 몰랐군요. 근데 제가 딱 하나 들은 얘기는 있어요. 뭐요? 조용필 씨께서 네. 이 기부에 열심히 하시느라고 아직도 그 전셋집에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전셋집에. 자, 그런데 가왕의 팬들은 클라스도 다릅니다. 어떠냐면요. 이 조용필 씨의 팬클럽인 우리 이터널리라고 있는데 콘서트 때마다 쌀 화환 그리고 계란 드림이 화환을 만들어요. 이제 수년째 이런 활동을 팬들도 하고 그리고 가왕인 조용필 씨도 함께 이렇게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스타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 팬들도 그 영향력을 받는 거잖아요.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선한 활동을 함께하게 되는 거고 단연 조용필 씨를 빼놓을 수 없어서 오늘 첫 번째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무공의 청정심 뿜뿜 연예계 기부천사 베스트 3 중에 2위를 이제 알아볼 차례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요. 2005년도에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연말연시 불우이웃을 가장 잘 도와줄 가수 1위로 선정이 된 바 있고 이분의 공식 기부 금액은 무려 130억 원. 누구지? 2000년대 초반에 방송계를 싹 쓸었던 네. 이분의 전성기대로 지금도 전성기지만 네. 그 데뷔 초의 모습으로 네.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장나라 씨? 장나라 씨. 아유, 저보다 훨씬 어리신데. 근데 속이 깊어요. 지금이랑 똑같아요. 아니, 얼굴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요. 늦지도 않아요. 2002 KBS 가요대상 대상 장나라 대상 탔죠 가요대상 2002년도 야 이게 나도 여자랍니다 시트콤 맞아 진짜 맞아 최근에 영화도 나왔잖아 예. 예. 너무 연기 잘해요 한 해 수익 50억 원 와 아니 한자로 몰았으면 맞아 진짜 진짜 옛날 얘기인데 정말 저 당시에 모든 광고에 다 나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화끈한 아저씨 한입만 더 부탁해요 조나팀 화이팅 감사합니다 하고 잘 조나팀 화이팅 아이고야 좋은 일 정말 많이 하세요 노래도 잘해, 연기도 잘해, 마음도 착해, 뭐. 그러게요.
그리고 단순 기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저렇게 활동을 함께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제 명랑고양이 페스티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이고, 페스티벌을 했어요. 고양이 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아이고, 착해라. 아기 고양이들 수유실도 있고요. 또 유기동물 고양이들이 이렇게 머물 수 있는 장소도 되고 사료나 뭐 이런 것들도 그렇게 뭐 직접 솔선수범하면 더 고양이들이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럼요. 그렇죠. 스타가 직접 대단한 것입니다. 주최를 하는 건데. 부탁드릴게요. 그럼요. 아유, 착해요. 빛이 난다. 야, 수강이라고 하죠. 너무 완벽한 여성이라서 남자들이 2년 전인 것 같아요. 2년 전에. 확 다르네요. 예, 예. 제가 생각해도 예. 제법 괜찮은 것 같은데. 아, 그쵸,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쵸. 뭐 네. 딱히 빠지는 데가 없으시잖아요. 그럼 뭐 몇 군데 있긴 한데. 아, 몇 군데? 아니, 그래도 센스가 넘치시죠, 또. 네. 종합적으로. 그러니까요. 존재 자체가. 말씀도 잘하세요. 네.